밀당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저는 얼굴 보고 사귀었습니다. 그만하라고. 수동 같아. 도술파. 그래, 근데 불같은 사랑을 했죠. 불같은 사랑을 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5월에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손담비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야? 네, 방식대로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5월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이규혁입니다. 일단 저희는 키스앤크라이라는 제 피겨 하는 프로그램에서 처음 만났고요. 그냥 이런 사람이 있구나라고 해서 뭐 워낙 많았으니까 동료 연예인 분들 있었고 그 전에는 누군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오빠에 대해서. 그냥 댄스 가수? 네, 그렇죠. 좀 핫한? 네, 핫한 댄스 가수. 그 처음에 이렇게 어떻게 뭐 이렇게 사석에서 봤을 때 연예인 같지 않았어요. 성격이 털털하죠, 맞아. 정말 그냥 편안한 그런 친구였고 그 부분이 저한테는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정말 연예인스럽거나 뭐 행동들을 했으면 저는 좀 거부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대화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저랑 잘 통했었던 것 같고. 아, 얼굴은 아니었어요? 이상형이? 얼굴은 사실 그 예, 제가 왜? 지금 원하는 대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아니, 오빠 아니요, 오빠. 아니, 그거는 맨날 얼굴 얘기만 하면은 저는 얼굴 보고 사귀었습니다. 저는 규혁 오빠를 이제 좀 카리스마 있는 모습에 조금 끌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말을 또 재미있게 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말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맞아요. 사람 좋아하니까. 왜냐면 그 키스앤크라이 할 때도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모습에 좀 되게 인간적이다? 그리고 좀 매력 있다? 라고 생각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한 1년 조금 넘게 사귀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회식을 좀 자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자리 좋아하니까 자연스럽게 오빠 자리에 조금 많이 앉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좀 하다가 오빠가 어느 순간 뭐 밥 한번 먹자고 하더라고요. 연락을 좀 자주 하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서서히 이제 이런 마음들이 조금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추억이 다르네. 왜? 나랑 추억이 좀 다른 게 서서히 대한 단어는 없었어. 왜? 서서히 아니야, 그게? 오, 정말? 급진적이었나 봐. 밥 한 두 번 먹고 저녁에 술 한 잔 마시면서 바로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아, 근데 그 전에 연락이라는 걸 좀 했지. 오빠가 그 얘기 했었잖아, 일부러 그렇게 넌지시 나한테. 아, 그 기간은 좀 뒀죠. 왜냐면 뒀어요. 뭐가요? 제가 너무 이제 연락을 자주 하고 뭐 하면 또 상대적으로 이렇게 할까 봐 뭐 기간은 두고 그냥 한 번씩 툭툭. 그러니까 밀당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보여주지 않고. 그거는 밀당이 아니라 테크닉이지. 그거는 테크닉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테크닉이지. 이 친구와 정상적인 위치에서 시작을 하겠다라는. 내가 이렇게 지구 가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지구 가지 않겠다. 사실 또 이렇게 사람이 또 한 번 하면 또 궁금하거든요. 연락이 왜 안 오지? 뭐 그쯤 돼서. 근데 그 정확히 저한테 먹혔습니다. 넌지시 한 번씩 했거든요. 근데 옆에 정체가 뭐야? 약간 이런 감정이 좀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아주 1년 동안 스펙타클하게 사귀었죠. 예, 예. 불같은 사랑을 했죠. 불같은 사랑을 했죠. 어머, 진짜? 뭐 저렇게 부비 있는데 꼼짝도 안 하세요. 진짜 안 일어나요, 이 오빠. 아침잠이 많구나. 너무 배고파. 아직 몇 시야? 아직 9분 남았어. 잠깐만. 아, 진짜 배고파. 침상 기르고 봐. 아직도 진짜 미동도 없이 주무시네.
야. 어. 이나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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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자꾸. 응? 아, 이나. 아빠. 응? 먹고 있어. 같이 먹. 응. 나기야? 민다? 언니? 도넛이야. 민다! 아침 안 먹어도 돼. 아, 나랑 같이 먹자. 응? 부탁이야. 어머. 나 너무 배고파. 어저께 밥에 못 먹었어, 많이. 맥주만 마셨다. 어디 나와? 응? 닥시. 오빠 안 아파? 뭐? 튼튼하잖니. 그러시겠죠. 얼마 안 남았다, 결혼식이. 그래, 얼마 안 남았는데 자금 나 살 좀 빼려고 그러면 네가 자금 이렇게 먹이면 내가 살 어떻게 빼니? 아니야, 자기 그냥 저녁을 안 먹으면 되는데. 응? 저녁을 안 먹으면 되는데 저녁을 먹어서 그러지. 1일 1식이야, 1일 1식 저녁만. 그렇구나. 나는 1일 6식이야. 응? 아, 여기 좀 안 맞네. 1일 6식.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지금. 어? 뭐 먹게? 나는 한식 먹고 오빠는 그거 해줄게. 스크램블이랑 그냥 토스트 구워서. 오빠 계란 두 개면 되지? 어, 10개 해도 돼. 아니야. 오빠, 어? 밥 왔나 봐. 밥 왔다고? 어, 문 열어서 갖다 줘. 오, 스크램블. 뭐 야. 그냥 하면 되니까. 저거는 뭐 비교적 간단한 요리 아니겠어요? 너무 간단해요. 네. 헐. 난감하네. 아, 밥 먹을 생각에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나 빨리 밥 먹고 싶어. 어? 뭐, 달궈줘야지, 달궈줘야지. 우와. 달궈줘야지. 제가요? 어, 그래요? 몰랐어요. 새로운 기술이에요. 그게 요즘에는 이제 일단 넣고 그게 이제 익히면서 이렇게 돌리는 거. 제가 가르쳐 줬는데 요번에 썼구나. 아, 이게 좀 몰랐어요. 아. 좀 바로 이제 불 이거 된 줄 알고 그냥 한 건데. 아니 그런 방법도 있고 너 같은 방법이 있는데 나는 그쪽 스크램블 훨씬 더 좋아해. 아,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하다. 자기야, 계란 먹어봐봐. 스크램블 아주 좋아. 어때? 오늘은 좀 어때, 스크램블? 간이 아주 딱 맞아. 딱 맞아? 우리의 소질이 있는 것 같아. 뭐, 스크램블이 이게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렵거든. 말해놔도 고마워. 어, 완전 맛 대박이야. 감동. 자기야. 어? 자기야. 어. 너 이거 갖다 버려, 이제. 내가 뭐 얘기하는 줄 알지? 그거 나 너 한 다 한다니까, 운동. 언제 했어? 오빠가 이걸 하는 걸 한 번밖에 본 적이 없는데. 뭘 한 번밖에 안 한 봐. 번밖에 안 했잖아. 그럼 이거 이것만 하면 어디가 뭐 부러진 것 같다, 뭐 아프다, 어? 그거 한번 버텨보자. 플랭크 한번 해봐. 아, 그거 한 번만, 아니, 얼마나 많이 달라졌나 한번 보자. 아, 이거 왜? 아, 왜 아침부터 또 운동을 시켜? 운동을 하도 안 하니까 그렇지, 운동선수가. 갑니다. 어? 오오오오! 혀봐, 이거 버티고 있잖아. 어, 많이 떨리네요. 아니, 자기야. 당연히 이 정도는 당연히 떨리는 거야, 이거는. 아, 30초는 버텨야 되잖아, 자기야. 아, 30초는 무조건 버티지. 아, 대단하다. 그래, 아직 3초 안 지났어. 아, 3초 버티는 거야. 그만하라고. 야, 힘들... 아, 이거 왜? 이거 야, 힘든데. 빨리 내려와. 왜 30초 안 해? 왜 30초 안 하냐고. 어떻게 시작이 된 건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오빠가 먼저 꼬셨지?
뭘 꼬셔 내가 또 뭘 네가 또 날 쫓아다녔지 뭐. 내가 근데 자기 기억나? 왜냐면 자기는 그때 국가대표 이제 올림픽 준비하고 있었고 나도 그때 드라마 하고 있었잖아. 아 심지어 올림픽 진짜 중에... 서로 바쁠 때구나. 그러고 보면 우리가 1년 넘게 사귀었으니까. 아니 그 정도 사귀었지. 근데 내가 근데 보면 되게 자주 있었지 같이. 아니 거의 붙어 있었지. 왜냐면 오빠 전지훈련 빼고는 다 같이 있었지. 근데 뭐 자기가 나 그랬던 거 기억나. 왜냐면 우리가 1년 동안 사귀었을 때도 오빠는 나한테 화낸 적이 없었어.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너는 내가 화를 안 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안 속에서 냈어. 열불이 나고 있었어.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뭐라 그랬는데 내가? 야 전지훈련을 갔는데 전지훈련은 빨리 오라 그러는 게 말이 돼. 나 지금 시합을 하러 왔는데. 보고 싶은데 어떡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좋지. 보고 싶으니까 와. 그때 당시에 나도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널 이해하면 되게 끝날 내용인데 나는 그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인데 왜 이걸 이해를 못하지? 네가 진짜 날 좋아하는 거 맞아? 난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 내가 존중을 안 해준다라는 느낌이? 내가 하는 이 전지훈련을 뭐 스케이트를 존중 안 해준다는 게 나는 그때는 막 좀 화가 많이 났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 그런 것 때문에 싸웠잖아. 맞아 엄청 싸웠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운 이유는 같이 안 있어서 싸웠던 것밖에 없어서 다른 거는 싸울 게 없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10년을 다시 만났을 때 오빠 그랬잖아. 이제 그 네 마음을 이해할 것 같다고. 맞아. 어떻게 보면 운명처럼 만난 거지. 아니 그리고 나는 솔직히 이게 운명이라고 생각해. 나도. 그때는 몰랐어.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그때 한참 또 안 좋은 사건이 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거의 막 3개월 동안 진짜 술만 마시고 진짜 완전 살도 완전 많이 빠져서 막 그럴 때였어. 그런 상황에 만났구나. 그 언니 수잔 언니가 오빠랑 같이 일하니까 오빠네 가게를 가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내 엑스 가게? 내가 이랬거든. 그때 오빠 잘 지내? 그랬더니 초반에는 그랬어. 10년 동안 안 봤으니까 좀 어색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좀 있었거든.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근데 딱 오빠가 들어온 순간 속으로 생각했지. 아 전혀 어색하지 않겠구나. 그 느낌이 들어오는 순간 알아. 어머. 이야 영화 같아. 운명이다. 진짜. 처음에 그러지 뭐 잘 지냈냐. 뭐 요즘에 너무 힘들다며 뭐 힘내고 야 뭐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렇게 시작됐잖아.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오빠 말 때문에 그 내가 힘들었던 그 부분들이 어느 순간 조금 해소가 되고 오빠랑 얘기하면서 웃고 있더라고 내가. 당시에 너 그 만나기 전에 벌써 나 한번 들었어. 네가 되게 우울해한다는 거 그 누나한테. 그래서 혹시 뭐 네가 만약에 내가 너를 만나게 되면 그래도 너하고 10년 전에 인연이 있었으니까 너를 응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 너가 좀 덜 힘들게 했으면 하는 내 마음이 있었어. 근데 그날도 사실 너 뭐 우연찮게 왔지만 아 너 야 그거 괜찮아 막 그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 아, 나 또 슬퍼. 그래 근데 그 왜 슬프지? 이제 지나간 얘기인데? 갑자기 그때 힘든 그 시점이 생각났어. 아 근데 진짜 힘들었거든. 그래 뭐 지금 몇 달 동안에 아니 그래서 자꾸 막 그때 그 다시 내 생일날 만났을 때 그 기억이 있으니까 그 오빠 가게에서 그 얘기했던 게 아직도 막 생생하니까 그래서 아 난 참 복 받은 사람이구나 위로 많이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 시작돼가지고 우리 새벽 6시까지 얘기했잖아. 근데 참 그날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놨어. 그때부터 스타트였어. 진짜 새로운... 만나자마자 그거였어. 이쁘다. 아이고. 어쨌든 우리는 열심히 잘 살아보자고. 잘해보자. 이제 꺼버려. 이거 당장 꺼버리자 우리. 보란 듯이 보여줄 거다. 잘 사는 모습을.